오늘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전한 엘리후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1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성이 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 앞에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 종교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면은 무슨 죄가 있는 줄 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눈물로 회개하며 호소를 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맛을 분별하듯이 귀로 무엇이 옳은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의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가 참으로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욥은 자기의 선행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욥이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인지 알지 못하며 그 생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18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의 왕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욥과 세 친구들은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을 미워하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들도 동일하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니 그들 또한 살인자인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말과 같이 죄로 인하여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세상에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런 자도 구원하셨고 이런 자도 구원하셨으니 무지하고 악한 나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의 기도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돌을 던지는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기도하였죠.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욥이 스스로 의롭다든지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리든지 하나님의 공의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의 선택에 생명과 심판이 달린 것인가요? 정류장에 가는 나의 수고를 통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그 버스 기사님의 수고로 내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공의로 값없이 자격없이 나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34절 말씀.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욥이 지금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이 무지하고 악하다는 것은 뭐 행위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욥이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시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옳게 알아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모두 고난당하며 순교당하였습니다.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또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참 복이 되며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생명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이고 생명이심을 알기 원합니다.